먼저 우리 순환계 질환에서 고혈압이 나옵니다. 자, 고혈압의 분류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상혈압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혈압을 정상혈압이라고 하느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위험도가 적은 최저혈압. 요거를 우리는 정상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가 적은 게 정상혈압인데 우리는 혈압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니 혈관도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 벽을 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압력은 순으로 측정을 하니까 단위는 뭐다? 미리미리 HG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미리 머큐륨, 그래서 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물어보면 답을 쓸 때 우리는 이런 그 단위 정도도 또 쓰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정상혈압은 심뇌혈관이 안 생길 수 있는 정상혈압은 뭐냐라고 보면 수축기 혈압은 12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80 미만이 되겠습니다. 미만. 자, 미만도 중요하고 그리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주의 혈압은 아직 고혈압도 전 단계도 아니지만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주의 혈압을 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120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120부터 얼마까지? 129 정도까지이고요.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여전히 80 미만입니다. 자, 이 80 미만이니까 우리가 수축기 혈압보다 중요한 게 뭐다? 이완기 혈압이다. 자, 혈관이 이렇게 혈액이 지나갈 때 혈관이 이완을 했는데도 8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은 고혈압 전 단계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 혈압과 이 주의 혈압 모두 80 미만이라는 게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의 일기부터 볼까요? 고혈압이다라고 한다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그리고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30부터 139까지이고 또는 or 이완기 혈압은 80부터 89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혈압만 알면 정상혈압과 고혈압만 알면 전 단계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기다라고 한다면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 자,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이완기는 괜찮은데 수축기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축기가 140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은 90 미만인 경우, 이완기는 오르지 않았지만 수축기가 올라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수축기 단독 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수치가 나오는 것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혈압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고혈압의 원인과 위험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발성 고혈압과 우리는 무슨 고혈압? 온발성 고혈압과 속발성 고혈압으로 그러니까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이 1차성인 온발성 고혈압은 성인병의 대표주자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우리가 고혈당인 당뇨 이 세 가지가 아주 쓰리고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성인병의 대표질환이요. 그중에서 이제 고혈압의 온발성 고혈압, 성인병인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보게 되면 조절이 불가능한 것, 환자와 의사가 모두 조절이 가능한 것, 환자가 조절이 가능한 요인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생기는데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본태성으로 생기는데 우리 환자가 아무도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일단 나이, 고령이 되겠죠? 누구나 새해가 되면 떡국을 한 그릇을 먹든 세 그릇을 먹든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고 혈관이 노화되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있는 거 가족력. 그렇죠?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걸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조절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의사의 약물 처방으로 호전이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혈증 같은 경우. 그렇죠? 고지혈증 약 먹으면 되죠. 당뇨라든지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조절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회복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비만. 대표주자. 체표 면적이 넓고 뚱뚱한 사람들은 또 식습관도 그래요. 그래서 비만인 경우에는 내가 살 빼면 되죠. 운동 부족. 또 흡연. 흡연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주. 음주는 과도한 음주. 반주 환자는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하지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혈관도 노화가 되고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온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될 거고 기출문제에서는 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라는 것이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조절,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거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겠죠. 체중 감소. 고혈압의 큰 원인 중에 그러면 금연, 금주, 자, 식습관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나트륨과 관련된 게 고혈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장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저염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늘 몸에 좋은 채소 많이 드시고 기름진 음식 덜 드시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2014년도. 2014년도 문제를 보면 확실하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거는 우리 속발성 고혈압.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얘는 온발성인 요인을 명확하게 교정하면 고혈압이 회복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 다섯 가지 정도를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는데요. 고혈압은 신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나트륨 조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 조절은 우리가 부신에서 부신 호르몬에서 하죠. 부신 호르몬에 나오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부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고알도스테론 혈증. 알도스테론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러니까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 하나, 나트륨 조절하는 애가. 이 코르티코이드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인 알도스테론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 신장에서 뭘 흡수해요? 나트륨을 쫙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적정량의 나트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을 쫙 끌어다립니다. 그러면 혈관이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당연히 오르게 되는 거니까요. 고알도스테론 혈증이다. 또 신부전. 자, 신부전은 신장하고 고혈압은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고혈압이 있어도 신장이 안 좋아지는 만성신부전이 생기고요. 신부전이 있어도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원인과 결과가 모두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우리는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부신 수질에 생기는 종양. 갈색세포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요거 나왔었죠. 그래서 강심제, 혈관 수축제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신 수질에서 얘는 염색을 쫙 종양이 생겼는데 염색을 하면 갈색이 보인대요. 갈색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갈색 세포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양이 있으면 혈압이 쫙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인데 이 환자분이 계속 약을 주입을 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을 해보겠죠. 어떤 검사 해봐요? 혈액 검사 해보죠.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지 신장 검사 해보죠. 그리고 갈색세포종이 있는 경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부 CT, 신장 CT를 쫙 찍어봅니다. 그래서 세포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본다. 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게 우리 코골이. 심하셔가지고 수면무호흡증. 쿠싱증후군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속발성 고혈압이 높으신 분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혈압을
혈압이 높아서 약물 항고혈압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환자에게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되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르몬 검사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고알도스테롤증 수면 쿠싱 증후군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보고 아까 신부전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 해보거나 CT 찍어봐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발성 고혈압이 있을 때는 이 원인 질환을 교정하면 갈색 세포종이 있으면 종양 떼내고 괜찮으면 이 혈압이 쫙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